안녕하세요, 까망아이즈입니다. 이번에는 단풍이 물든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인물 촬영을 한 영상과 사진입니다. 조명으로는 AD600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9에 렌즈는 35mm 자이스 렌즈를 장착을 했고 A7R4에는 85mm GM 렌즈를 장착해서 투바디로 촬영을 했습니다.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짐벌을 처음 다루는 동생 보고 촬영을 요청을 했다가 결과물을 보니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 흔들려서 포기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을 보정하는 웍 스테이블라이저를 사용해서 살려보았습니다. 일단 영상과 사진을 보시고 후기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오케이. A9의 35mm 자이스 렌즈와 A7R4의 85mm GM 렌즈를 장착해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mm GM으로 찍은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케를 보니까 원형이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랗게 크게 이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으로 인물 주위의 배경 흐림도 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 듯 합니다. 35mm 자이스 렌즈도 85mm GM 렌즈에 비해서 좀 작지만 보케가 원형 모양을 동그랗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웃포커싱으로 인물 주위의 배경 흐림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 듯 합니다. 이 사진도 85mm GM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케를 보면 역시 동그랗게 원형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00만화소 고화소 A7R4로 촬영을 해서 그런지 화질이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35mm 자이스 렌즈로 찍은 이 사진도 역시 작지만 잔잔하게 보케가 역시 동그랗게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역광 사진입니다. 지금 태양이 무대 뒤에 2시 방향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역광이라 모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조명을 태양과 반대 방향에서 얼굴 쪽으로 비춰주면 얼굴이 아주 선명히 나오는 역광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사 모드로 순간 포착한 사진들입니다. 모델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고 조명은 오른쪽 상단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순간 포착이 잘 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모델이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연사로 촬영을 했습니다. 정면 상단에서 조명이 연사로 발광이 되면서 흔들림 없이 잘 포착이 된 듯합니다.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잡고 흔드는 순간을 역시 연사로 촬영을 했습니다. 정면 상단의 조명이 연사로 발광이 되면서 스커트의 흔들리는 역동적인 모습이 잘 포착된 듯 합니다. 워프 스테이블라이저를 사용한 영상과 사용하지 않은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K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고화질을 보증하느라 워프 스테이블라이저를 하는 데만 시간이 거의 4일 정도 걸린 듯 합니다. 4K로 촬영을 했는데 보정을 하면서 영상 가장자리가 꽤 많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K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FHD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쓸만하니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까망아이저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